날씨 요정은 도와주지 않는지 설악산에만 오면 비가 옵니다. 노적봉 방향을 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에 잠깁니다. 설악산까지 왔으니 어디든 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비 예보가 없어서 비옷도 없고 우산을 들고 출발합니다. 비가 와도 관광버스는 계속 들어오고 신흥사 일주문 앞에도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일주문 안으로 들어오니 빗줄기가 가늘어진 것 같습니다. 설악산에 왜 반달가슴봉 동상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83년 반달가슴봉이 마지막으로 사망한 후에 설악산에서 반달곰이 멸종되어 이 반달곰 동상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전망대까지는 소공원 기준 3km가 조금 안 되니까 산책삼아 다녀올 거리 6km 정도 됩니다. 우천에도 권금성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운행 중입니다. 관광차로 오시는 분들은 케이블카 타러 많이 오시는 듯합니다. 어른들은 요런 게 또 매력 있죠. 곧 권금성 코스도 가보겠습니다. 반달곰 동상에서 왼쪽으로 오셔서 이 다리를 건너 호황성 폭포 쪽으로 갑니다. 비도 오고 물안개도 피어오르니 한폭의 수묵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라스토요리입니다. 이번 주는 설악산 공룡능선을 타러 왔는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내려오면서 호황성 폭포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그때 빗길을 뚫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만 오면 비가 오네요. 저는 호황성 폭포까지는 2km 정도 남았는데요. 단단한 숲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와서 호황성 폭포에 수량이 많아서 아마 폭포가 되게 멋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 길이는 길지 않지만 마지막 화장실입니다. 이곳까지만 오셔도 반 이상 왔으니 신나게 가보겠습니다. 호황성 폭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폭포로 호황성 폭포의 물이 비룡폭포, 육단폭포를 지나 동해까지 흘러간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마지막엔 마의 구간이 기다리고 있다니 좀 떨립니다. 마의 구간인지 갈만한 구간인지 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에 걸어서 가기 좋은 곳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8km 정도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되는 구간 같습니다. 장마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많은데요. 9시에 비가 와도 설악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개의 폭포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육단 폭포. 산행한 지 30분 만에 육단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와, 풍랑이 많으니까 막고. 다섯 개의 미끄러운 폭포로 만들어진 육단 폭포입니다. 육단 폭포 출렁다리로 가는 절벽에도 여전히 비가 옵니다. 육단 폭포 출렁다리에 왔습니다. 육단 폭포를 근접해서 찍었습니다. 와, 넓어. 이거 물빨에 보이지? 설악산에 가만 오고 싶어도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 오곳도 오고합니다. 엄청난 진짜. 버스 펌프로 눈이 왔다가 퍼내는 것 같아. 저 400m네요. 400m 가면 이런 폭포 들어간다고 400m 들어가서 이제 소황산 폭포로 보내. 이 데크 오르막 구간들인데요. 실제 지급비가 지금 옆에 폭포를 끼고 계속 올라가니까 경치에 감탄하면서 올라가니까 그래도 힘들면 쉬어가면 그만입니다. 계곡을 보고 걷다 고개를 들면 저런 봉우리가 있습니다. 철제다리로 계곡을 이리저리 건너는 이 길도 굳이 있습니다. 400m는 금방이라 비룡폭포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많은지 계곡 옆 인사로에 물이 차량차량 수색을 못하겠습니다. 정비 중인 지점 어수선하지만 폭포는 잘 보입니다. 일용 폭포도 대단합니다. 비가 와서 못 온다기보다 비가 오니까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와, 이 물빨이 그냥 뭐. 이거 앞에 막 물보라가 엄청납니다, 이거. 와. 진짜 무슨 용이 성장하는 거 아니야? 폭포가 막 물에 잠기려고 하네. 일용 폭포를 감탄하면서 감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제부터 마이 구간 시작이니까요. 포항산 폭포로 만나기 위해서 900개의 계단을 올라 900개. 진정 900개인가 싶어 세면서 올라가다가 숨이 넘어갈 정도라 나중엔 세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계속 제 해발고도 이제 한 400m까지 오른 것 같은데 갑자기 고도를 쭉쭉 올리니 죽을 맛입니다. 폭포 보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410m에서 동해가 보이네요. 아, 씨. 풍경은 신비롭지만 계단 지옥이라 풍경을 자세히 볼 여력이 없네요. 드디어 이제 나와갑니다 이제. 야, 진짜. 900개의 계단을 쉬지도 않고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이다. 다 온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80도 지기면서. 그래도 이 계단이 있어 포항산 폭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시간 13분 만에 올라왔어요. 1km 떨어져 있지만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포항산 폭포가 보입니다. 설악산은 비가 와도 길이 험해도 어디든 사람이 많습니다. 여행을 가면 감상 포인트 때문에 안내판을 자주 읽어보는데요. 선녀가 바위에 흰 천을 널어놓은 듯한 모습 같다고 했습니다. 저 바위 끝에 흰색 기단을 걸어놓은 듯 우아한 자태입니다. 비가 온 덕분인지 멀리서도 폭포에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만 카메라엔 잘 안 잡혔습니다. 포항산 폭포는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인 320m의 산단 폭포로 바로 옆 모적봉으로부터 여러 봉우리들이 경풍처럼 둘러싼 모습인데요. 암벽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좀 전에 계단 지옥은 단숨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선조들이 산수화를 그렸다면 이런 풍경 그대로를 보고 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둘러보며 풍경을 감상하는데 아래쪽에서부터 물안개가 몰려옵니다. 설악산은 기상변화가 많은 곳이지만 실시간으로 안개가 몰려오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안개가 몰려오니 설악산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전과는 또 다른 토항성 폭포를 구경하고 이제 하산합니다. 아, 뭐 하산하는 구간도 되게 멋있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개이려고 하네요. 동쪽부터 날씨가 개이고 있습니다. 900개의 계단을 900개단 다시 또 하산하고 있습니다. 멀리 동해도 보이고 속초 시내도 보입니다. 식사는 속초로 가서 할까 합니다. 속초엔 또 맛집이 많으니까요. 계단은 내려올 때 힘들 수 있으니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천천히 혹은 스틱을 꼭 사용하세요. 아, 눈발이 그냥 끝내. 올라올 때 보았던 육단 폭포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달곰이 흔들지 마세요라고 알려줄 정도로 흔들리니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조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 수량이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육단 폭포는 활동적이면서 다이나믹한 느낌이 나는 폭포입니다. 비도 그치고 폭포도 멋지고 저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이제 내려갑니다.
오늘 토항성 폭포를 잘 보고 왔습니다. 육담 폭포, 비룡 폭포, 토항성 폭포를 이어지는 2km 되는 코스를 2시간 반 만에 갔다 왔습니다. 빨리 그러시면 2시간 안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스, 그 계단 코스만 빼고는 되게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가 개어서 날씨가 좋습니다. 비상나기엔 딱 좋은 날씨인데.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걸어서 가기 좋은 곳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